민수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짜증이 나는 하루였다. 날씨도 맑은 날이 아니고 하늘이 온통 시커먼 구름에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날이다. 그런 날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내 몸이 긴장해서인지 몸 상태가 별로다. 그런 상태에서 민수를 봤기 때문인지 내 표정이 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애적에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팔자에 신기가 타고 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언가의 실수로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할 팔자인데 그런 걸 보는 애였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망정수라고 하는 걸 마시게 해서 신기가 있어야 할 사람과 신기가 없어야 될 사람을 구분한다고 아는 무당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민수는 그 과정 없이 태어나서 어설프게 귀신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안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애였다. 그런 아이들은 저승에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날 오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학교 앞 도로에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였고 저 멀찍이 트럭이 한 대 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트럭이 민수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이다. 트럭의 반대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민수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고 트럭은 민수가 있던 자리를 지나서 전신주에다 차를 박았다. 민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맞은편을 보니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온몸을 누가 두들겨 패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무당 할머니께 갔더니 방에 들어서기 전부터 엄청 혼이 났다. 왜 그랬냐고 하시면서 네가 죽고 싶은 거냐고 하셨다. 사자가 하는 일은 방해하면 절대 안 되니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눈을 감고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갈 사람은 가야 한다고도 하셨다. 그날 밤 슈퍼를 가려고 아파트를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아파트 안으로 발길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동 앞에 서서 위를 보는데 아파트 구층에서 아이가 보이는데 베란다 난간을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순간 굳어버린 게 그 아이의 두 발목을 전날 본 그 사자가 붙잡고 잡아당기고 있었고 아이는 민수였다. 무당 할머니 경고는 무시한 채 경비 아저씨 불러서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가서 그 집 식구들을 다 깨웠다. 얘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식구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이다. 민수를 올려서 거실에 데려다 놓았다. 사자도 무서운 표정으로 같이 올라와서 한참을 노려보더니 사라졌다. 나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원인을 모를 열병으로 골골 앓다가 사흘째 되는 날 꿈을 꾸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서 다음은 없다고 한 번 더 막으면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흘째 되던 날 민수네 집에 찾아갔더니 집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여진 게 보였다. 그 집 식구들도 민수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알고 있었다. 민수 할머니가 무당이셨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민수가 망정수를 안 마신 것과 그로 인해 단명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1년에 1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니셨다고 한다. 사자가 찾아오면 도망가는 그런 식이었다. 그런데 민수 아버지는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이제 이사도 안 가고 아예 이곳에 뿌리박겠다고 하시면서 저 부족도 다 떼일 거라고 하신다. 그분한텐 그런 게 안 보일 테고 무엇보다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존재가 많이 싫으신 듯 했다. 민수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놓고 온 게 있다고 학교에 갔다고 한다.
그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나는 신발을 신는 등만등 뛰어서 학교로 달렸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맞은편 베란다 바깥쪽에 공중에 사자가 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모를 그럴 이상한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그 아이를 데려갈 거라는 뜻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학교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맑은 하늘이 검은 구름이 덮이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우였다. 마치 저승사자가 나를 학교에 못 가게 하려는 방해 같았다. 천둥 번개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공포감에 잠시 머뭇하며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민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길 옆에 전봇대에 달려있는 전압기가 펑 하고 퍼지면서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가야 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어서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가보니까 민수가 없다. 민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 경비 아저씨도 어딜 갔는지 안 보이고 텅 빈 교실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깥 운동장 쪽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학교가 언덕 중턱에 있어서 교실까지는 한참 걸어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비를 맞으며 언덕을 올라오는 저승 사자가 보였다. 검은 옷은 이미 비에 젖어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투명하리만큼 하얀 사자의 두 뺨에도 어김없이 빗물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빠르지도 않은 걸음으로 저벅저벅 걸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자 뒤로 주인 없는 빈 검은 자전거가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자 뒤를 기웃뚱거리며 따라 올라오는 것이다. 나는 겨우 굳은 몸을 풀고 급하게 민수를 찾으러 다녔다.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만, 제발 그만 따라갈게요. 그렇게 우는 소리까지 나더니 잠잠해졌다. 나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 문 밖에 그렇게 서 있다가 옆을 보니 민수는 그 자전거에 타고 있고 그 옆에 사자가 매섭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나를 보면서 힘없이 미소 한번 지어주고는 앞서가던 사자 뒤로 검은 자전거에 실려서 순식간에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구하지 못한 민수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비명소리 듣고 쫓아온 경비실 아저씨가 화장실 안에서 민수 시신을 발견했다. 한동안 학교 화장실에서 민수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화장실을 막아놓기도 했었다. 그렇게 민수가 죽고 100일 되던 날 꿈을 꿨다. 민수가 내게 하얀 꽃다발을 안겨주고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할머니 뒤를 밝은 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가던 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났을 거라